임대주택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들어가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청약통장에도 은행마다 종류가 많던데 아무 청약통장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택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고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SH가 그 대표 브랜드고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주택으로 레미, 차, 프로 등의 대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의 주택청약통장 중에서 국민주택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통장이 없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세 상품은 통폐합되어 가입이 중지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좌 유지 및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임대주택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모았던 청약통장,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걸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답변은 당연히 NO! 계속해서 적금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택청약통장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모은 목돈이 저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통장을 담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주택의 경우 한 번 당첨이 되었더라도 재당첨의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이유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에 신청할 때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보통 한 번 청약에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재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엔 예외도 존재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돼 거주한 사람의 경우 같은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작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살다가 큰 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독립하려고 청약이란 청약은 다 신청해봤거든요. 무주택자가 아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파악을 해야 한다, 비슷하고 헷갈리는 단어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에는 누가 속하느냐? 첫 번째, 주택공급 신청자. 두 번째,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세 번째,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네 번째,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뭐냐?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 중에서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존속,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과 손자 등은 직계비속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이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자, 무슨 차이죠? 여기서 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며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준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두 가구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소유자, 공부상 주택으로 특유되지 않은 업무용,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폐가 상태인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서울이나 도시권 밖에 시골 및 읍면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져 있거나 사용 승인 후 20년이 넘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 다만 상속등으로 주택 공동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 공유 지분이 20제곱미터가 되지 않더라도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속 시원한 상담소였습니다.